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뭐두 개까지가 제일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무인을 막 세네 개씩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건 아니고 스터디 카페하고 키즈 카페 하신 분은 저희 점주님이 한두분 계시고, 그다음에 무인 카페 하면서 키즈 카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문구점, 저희 문구점 하시면서 아이스크림 네개 돌리시는 분 계시고, 그러니까 무인을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다 거의 회사원이시라는 거. 그러고서 이제 뭐 둘이 맞벌이면은 이제 한 분은 아예 퇴사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제 며칠 전에 계약하신 사장님도 지금 이제 무인 3개 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5개까지 돌려봤는데,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판매업으로 5개 돌리니까 너무 힘든데, 뭐 공간임대업으로 뭐 하나 두개 돌리고, 뭐 판매업으로 하나 돌리고, 뭐 서비스업으로 하나 돌리고, 이러면 제가 보기엔 한 4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걸 강의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이게 자기와 성향이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뭐 저희 문구방구를 오픈했는데, 이제 새로운 신상을 찾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결정장애. 그러신 분들은 계속 고민하다가 또 하루 놓치고 또 고민하다가 하루 놓치고 아예 그런 그 신상을 찾는 소싱하는 그런 건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서비스업이나 그냥 청소하는 그게 맞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돈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그 어떤 사장님은 집에 TV 큰 화면에다 계속 틀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돈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원래 24시간 운영해도 되는 걸 열심히 문을 닫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돈 안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또 이제 문구점,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공간임대업 같은 경우는 청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새벽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 새벽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된다, 힘들다. 그럼 뭐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 패턴이랑 성향에 맞게 업종을 선택하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요. 저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한 20번 정도 신고한 것 같은데 되게 저희 나라 경찰들 엄청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경찰에 잡아도 이게 촉법, 소년법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보호자는 죄송하다고 해서 보상을 더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마음대로 해라. 막 그렇게 법을 따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약간 복불복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돈을 보상받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CCTV를 보고 찾아내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점주님들은.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많이 잘 잡아주신다는 거.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몇천 원 하던 친구들이 다 이제 몇만 원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만 원대를 잡은 걸 보고 점주님들 다 돌려보면은 거의 한달 동안 계속 훔치고 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이게 몇만 원 훔치는 친구들은 없고요. 보면은 이제 1,000원 하다가 다큰 걸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제가 프랜차이즈도 이제 할 거고, 개인으로 하는 거를 전수창업도 하고, 프랜차이즈도 하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업종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문구방구 같은 경우, 문구점 같은 경우는, 이게 장벽이 높기 때문에 개인으로 차릴 수 있으세요. 근데 내가 좀 빨리 차리고 싶다. 그리고 사기를 안 당하고 싶다. 차라리 난 빨리 차려서 매출을 빨리 일으키는 게 낫다 하시면은, 그리고 아까 전화 오신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난 브랜드를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소통을 계속 본사랑 하고 싶다 하신 사장님들은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맞고, 나는 그냥 여유 있게 내가 알아보고 내 마음대로 그냥 꾸미고 싶다 하면은 개인으로 하는 게 맞으세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꼭 해야 되는 거는 계속 개발하는 업종 있잖아요. 요식업이나 뭔가 시스템화를 계속 만드는 거는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무인사진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기계가 이제 2년 되면 노후화가 되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프랜차이즈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문구방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전수창업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로열티를 받진 않지만 계속 이제 본사에서 할수 있는 거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기업 파티를 해서 사람들끼리 이제 교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처음에 오픈할 때도
거래처를 본인이 안 알아봐도 되고, 저희를 통해서 확보된 거래처만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 저희가 해드린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거죠. 근데 아직 줄어드는 거는 먼 훗날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다잘 되시는 곳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치킨집 같은 경우는 계속 잘 되는 경우 계속 잘 되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키즈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저희 지금 문구방구랑 꿀잼키즈룸 엄청 잘 되거든요. 창업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 먼 훗날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번 너무 달라서 진짜 어려운데, 근데 이것도 너무 다른 게 동네마다 또 너무 달라요. 여기는 동네는 아이브가 유행사, 아이브 도무송이 엄청 팔리는데, 여기는 또뭐 뉴진스 도무송이 팔린다던가, 이게 동네별로 너무 달라서 뭐가 유행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은 아이돌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럼 포토 스튜디오는 진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시스템화 잘돼 있는 곳이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약간 포화 상태라서 제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실감했냐면, 며칠 전에 24년 제일 크게 하는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스튜디오업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는 약간 지금 하락세라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차라리 인수하는 거는 저는 약간 추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원이 예전에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편했잖아요. 그냥 그거를 이제 학원에 대한 그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의 성장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학원을 250명까지 세우기까지는 아침에 엄마들이랑 브런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 데려가면 엄마들은 다 커피숍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네, 다른 일을 했어요. 학원을 어떻게 하면 세울지,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독서를 한다던가, 더 공부를 하다던가, 아니면 마케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조건 자기가 편리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자기 생활 일과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이 보여요. 네, 생활 패턴을 보면 성공이 보이거든요. 내 앞으로의 어떤 성장이 되는지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금 제일 추구하고 있는 그 시간을 먼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